섬유주.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엔탈피에 대한 용어 정리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전부 다 용어에 대한 얘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열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헤세 법칙, 델타 H를 이용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계산하는 내용, 그걸 하려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체적인 용어에 대한 공부를 한 거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한 게 이제 그 용융 엔탈피라든지, 그 다음에 증발 엔탈피라든지, 승화 엔탈피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내용이 요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전체 승화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증발 엔탈피하고 용융 엔탈피의 합과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화 엔탈피를 측정하고 싶은데 이 승화 현상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그 측정하기 쉬운 또는 이미 나타나 있는 그런 엔탈피들을 이용해서 알지 못하는 또는 실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엔탈피들을 그렇게 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거지. 이게 아주 정확하게 실험 진짜로 해보면 딱 들어맞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오차가 있기는 해. 하지만 그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정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허용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 그 엔탈피에 대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이 AL, 뭐죠?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Fe2O3, 이게 산화된 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녹슨 철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녹슨 철하고 반응했더니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요? 생성물로서. 여기 생성물로 뭐가 만들어졌어? 철하고 산화된 알루미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반응의 이득이 뭘까? 그렇지. 녹슨 철에서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득은 뭐냐면, 여기 열을 보죠. 열. 발열 반응. 이만큼의 열을 방출해. 열을, 여기서 나오는 열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실험, 저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테르밋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테르밋 시험. 테르밋. 테르밋.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물론 우리가 녹슨 철을 철로, 이거 뭐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환원된 거죠, 그쵸? 그 얘가 누구 환원되는 동안에 저쪽에 있는 알루미늄은 뭐 했을까? 그쵸? 이쪽에서 산화된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면서 이때 여기에서 델타 H에 해당되는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거야. 열을 많이 낸다는 거야. 이 열은 용접하거나 이렇게 또는 절단할 때 금속 같은 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실험을 하면 이제 철가루 같은 거 있죠? 녹슨 철, 철가루를 이제 도가니 같은 데다가 넣어놔야 돼. 실험을 진짜로 보면.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놔요. 봉투에다가 녹슨 철하고 알루미늄 막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여기 도가니 안에 놓은 다음에, 여기 도가니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가루가 막 흘러가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구멍으로 뚫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그네슘 리본 같은 거를 도화선처럼 연결을 해. 그래서 마그네슘 리본 여기다 불 붙이면 이게 막 불 붙어가지고 여기 열이 전달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게 막 확 타버려요. 순식간에 타버리면서 굉장히 많은 열을 이제 방출시킨단 말이야. 그때 여기서 이제 그 실험 영상이 실제로 있는데, 불덩어리 같은 게 여기서 뭐가 이렇게 액체 상태로 이렇게 툭 떨어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식힌 다음에 이렇게 툭툭툭툭 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순수한 자석이 이제 붙는 그런 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이제 테르밋 반응이고, 실제로 산업 공정에서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테르밋 실험, 테르밋 반응하면 녹슨 철을 철로 이렇게 환원시키는데 사용을 한다 하나 알아놓고, 이때 델타 H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얼마라고 돼 있죠? 852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야. 발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요게 개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개잖아요. 그죠?
요 알루미늄하고 녹슨 철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의 해당되는 에너지를 발열했다. 그 밑에 실험은 뭐냐면 수산화 바륨하고 그 다음에 염화 암모늄하고 반응을 시켜서 이 염화 바륨과 암모니아와 물로 반응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델타 H가 8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뭐 한 거죠? 플러스 80이니까 이번에는 요 반응 자체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반응물보다 생성물질의 엔탈피 그 에너지 레벨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쓰는 거예요. 근데 흡열 반응은 요 내용 말고도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염화 암모늄 같은 애들을 염화 암모늄 수용액만 따로 놓고요. 그 다음에 물 있죠. 그냥 순수한 물. 물 팩. 그 팩을 비닐팩에다 이렇게 따로따로 넣은 다음에 하나의 팩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급하게 쓸 때 이거를 이렇게 퍽 터트려요. 그러면 염화 암모늄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이겠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용해가 된다는 얘기야. 염화 암모늄 용해가 되면서 열을 또 끌어다 써.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용해되는데 열을 방출하는 고체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열을 흡수하는 고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냉찜질 팩 같은 걸로 사용하지. 그저 응급으로 사용할 때. 그 반응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흡열 반응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하고 주위로 열을,에서 주위로, 아, 주위에서 열을 이렇게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부터는 그 반응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얘는 이제 예,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이게 지금 뭐죠? 아까 요 식을 요대로 보세요. 그 다음에 딱 바뀌었어. 그럼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지? 위아래 뭐가 달린 거죠? 숨은 그림 찾기야 또. 위하고 아래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흡열 반응이 어떻게 발열 반응이 되죠? 그렇지. 그거예요. 처음에 이 위에 있었던 애가 반응물이었다가 이제 생성물로 가는 데 있어서 열을 방출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반응물질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죠? 반응물질이 되고 얘가 생성물질이 됐어. 즉 반응이 역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때 반응이 역으로 일어날 때 엔탈피도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엔탈피 계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반응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엔탈피의 부호도 같이 반대가 된다. 요 사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수산화 바륨하고 그 다음에 팔수화물이라는 거는 이제 용어상 무슨 얘기냐면 물 H2O가 8분자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 지금 보이죠? 이쪽에 있나요? 요렇게 돼 있잖아. 점 찍고 8H2O 이러면 걔가 수화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로 보면은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이지만 이미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화물 상태라고 그러지 이거는 뭐 액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8분자, 8분자의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8수화물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요거. 이게 뭐죠? 황산구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황산구리 고체 또는 실험실에서 시약장에서 황산구리 딱 뚜껑 열어서 봤을 때 어떤 색깔이에요? 그치 파란색이죠. 용액에 녹여도 파란색이고 얘는 순수한 CuSO4 상태에서는 흰색이에요. 근데 얘 역시도 지금 이미 수화물 상태로 수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황산구리 시약들은 다 수화물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황산구리 수화물이 싫다 그러면은 얘를 살살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만 날아가게 돼. 그리고 나서 황산구리만 남으면 그때는 색깔이 이제 흰색의 결정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할 때 쓸 수 있을까? 이런 경우는. 뭐 수분 흡수할 때, 건조할 때, 뭐 건조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 색깔이 변하잖아. 수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 또는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고 싶은 데다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이렇게 막 센스티브한 그런 시약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 미술관 이런 데 수분이 꼭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염화코발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염화코발트도 수분이 있으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수분이 날아가면 푸른색으로 되거든. 그런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러한 형태로 있는 것들이 고체 결정이지만 수화물 상태다라는 그 용어를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수산화 바륨 8수화물이 무슨 뜻이냐. 고체 결정이지만 H2O 수분이 어느 정도 흡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반응은 이제 흡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걸 여기 그 디지털 온도계에서 보여주고 있지?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 이건 흡열 반응이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왔어요.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헤스의 법칙이라는 거는 저기 용어상의 정리를 보면은, 정의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방향에, 어떤 반응에 따라서 전체 엔탈피의 변화는 각 단계의 엔탈피 변화의 합과 같다. 이거 우리 앞에서 뭐하고 똑같지? 승화 엔탈피가 증발 엔탈피하고 융해 엔탈피를 합한 거하고 같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델타 H를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정의를 냈냐면 얘는 무슨 함수? 상태 함수예요. 경로 함수가 아니고 이게 경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이걸 적용을 못할 텐데 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요 어느 경로로 가든지 간에 단단계로 가든 다단계로 가든 어느 경로로 가든 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헤세 법칙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지금 이제 하버법이라고 돼 있죠. 여기 하버라는 과학자 너무 많이 나오지 일반 화학책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버라는 과학자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합성한 거예요? 암모니아를 합성한 거예요.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합성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또 이용해서 뭘로 만들었죠? 그 당시에 비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식량 증대에 공헌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그랬었던 과학자였죠. 나중에 말년은 좀 안 좋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요 과정에서 요게 지금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합성하는 이 반응에서 몰수를 일단 보세요. 몰수는 어떻게 돼 있나요? 반응 물질의 경우. 4몰이고 생성 물질의 경우. 일단 반응을 하고 나면 몰수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반응을 하면 이게 반응 자체에서 열이 방출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 이게 화학, 일반화학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뒷부분을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잠시 후에 어떻게 하면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교재 뒷부분에 있는 거라서 그냥 앞에서 끌어서 할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우리의 목적에 맞게 헤세 법칙을 할 거예요. 이 헤세 법칙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전체 반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반응을 몇 단계를 하건 간에 상관없이 그거 다 거치고 나서 전체 반응만 표현한 게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반응이 단단계로 짠 하고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N2O4라는 형태로 이 중간 단계의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중간 단계 물질. 그리고 요 중간 단계 물질은 전체 반응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없어질 거야. 이 물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을 시켰냐면 또 수소하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됐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얘는 얼마만큼의 엔탈피가 나왔을까? 근데 여기 이 엔탈피에서 이게 첫 번째 반응이니까 1, 두 번째 반응이니까 2라고 쓴 거고요. 여기 이렇게 너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건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엔탈피가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한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전체 엔탈피를 알아요. 그죠? 마이너스 92.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 요로 갈 때 엔탈피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덧셈 할 수 있다 그랬지? 덧셈 뺄셈 통해서 우리가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요 1단계와 2단계의 엔탈피의 합이 바로 3단계의 전체 반응의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엔탈피 값이 얼마가 될까요? 95.4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반응을 보니까 95.4의 엔탈피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엔탈피를 합하면 우리가 반응 총 전체 엔탈피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에서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마이너스를 했더니 플러스 95.4가 됐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요것만 그래프만 주기도 해요. 그러면 요 지금 1단계 반응 전체 반응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 반응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반응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반응을 뺐더니 양수 95.4가 나왔다는 거는 이 반응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프로 그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게 돼야지. 그죠? 왜?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해준다.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 그래프 나와가지고 요렇게 식으로 표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네, 이해 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헤세 법칙 요거는 아마 다른 교재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내용은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볼만 하겠지, 그치? 계산해볼 수 있겠죠? 엔탈피 변화량. 어느 단계를 거치든 정의는 똑같죠. 어떤 단계를 거치든지 간에 엔탈피 총합 변화량은 같아야 돼요. 경로가 A코스로 가건 전에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한라산 코스 얘기했잖아. A코스, B코스 어느 코스로 가건 간에 시작하고 끝이 같으면 그냥 우리 엔탈피 다 똑같다라고 계산하자. 그래서 지금 뭘 만들 거냐면 이산화질소를 만들 거예요. NO2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이 뭐가 될까요? NO2가 합성되는 요 반응, 질소하고 2몰의 산소가 반응해서 이 NO2가 만들어지는 저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그랬지? 이 반응이, 여기 반응이 전체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반응을 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나와 있는 전체 반응식하고 맞아야 돼. 덧셈 뺄셈 다 해서. 그래서 지금 다단계 반응을 줬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N하고 O하고 반응해서 NO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 요런 NO는 전체 반응에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안 나타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 중간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중간 단계 물질들은 반응하면서 없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중간 단계의 물질이 다시 한번 산소하고 반응해서 NO2가 됐어요. 요 두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 보자 그러면 N하고 N 나왔죠. O2인데 여기 O2가 1몰이 있어요. 근데 여기 O2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반응하니까 2몰이야. 전체 합해서. 얘는 얘하고 없어질 거야. 그죠? 그리고 NO2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두 개를 더하니까 요 알짜 반응이 전체 반응과 같아진 거죠. 맞나요? 네. 요거는 다행히도 별도의 계산 없이 그냥 더하기만 해도 되지만 반응이 복잡해지면 이 식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뒤에 할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다 더했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 엔탈피가 나와. 이 전체 엔탈피가 지금 여기서 플러스 98이 나왔다는 건 이게 역시 무슨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을 흡열, 흡수하는 반응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요걸 이제 정말 듣는 사람들, 책에도 없고 수업 시간에 딱 강의 들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야. 하버 과정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화학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메모를 해놔. 화학 평형.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화학 평형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챕터, 화학 평형에 대한 챕터를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식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암모니아 합성하는데 저 공정이 두고두고 많이 여러 번 나오는 거니까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이때 델타 H가 마이너스 92.2kJ에 해당이 되는 값인데 계수 맞추고 이렇게 자 앞에 있는 개수비는 뭐라 그랬죠? 기체니까 전부 다 몰수비, 부피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몰 반응하고 얘가 3몰 반응해서 요 암모니아는 2몰이 합성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걔 안에 압력은 일단 감소한다는 거야. 그렇죠? 나는 목적이 얘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어. 수득률을 높이고 싶은 거죠. 생산량을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지금 식을 보면 압력을 우리가 줬을 경우에 얘네들은 압력이 막 외부에서 가해지면 몰수 또는 부피의 수가 감소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자, 근데 이 반응은 마침 보니까 개수가 전체 여기 보니까 4몰이죠. 얘는 2몰이에요. 그럼 내가 압력을 주면 반응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겠지. 외부에서 압력을 주어버리니까 가능한 한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부피비, 몰수비, 개수비 그거는 또 기체 상태에서는 압력의 비도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대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해보자. 내가 이 반응을 역반응으로 만들고 싶어. 그때는 압력을 어떻게 주면 될까? 압력을 낮춰주잖아. 압력을 외부에서 주던 압력을 널널하게 주잖아. 그럼 얘네들이 편안해지니까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적은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하나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개수만 보자. 여기 전체 몰수가 4몰이고 얘는 2몰로 가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됐죠? 몰수가 감소하는 경우만 그런 거야. 또 하나는 농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농도가 증가하면 이쪽에 질소를 넣어주면 이 그 화학 평형은 그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 근데 내가 지금 잘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형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다 질소를 막 넣어버려. 마찬가지로 수소도 마찬가지. 수소를 넣었어. 그러면 평형이 깨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평형이 다시금 생성되는 안정한 쪽으로 가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쪽. 그 방법이 뭐냐? 여기다 질소를 막 넣으면 질소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다가 수소를 막 넣으면 수소가 없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나는 이걸 많이 만들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응물, 즉 질소나 수소의 농도는 올려주면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져. 자, 근데 가능한 한 우리는 얘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평형이 안 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겨버리죠. 암모니아가 자꾸 생겨버리면 얘는 평형이다 하고 더 오지도 못하게 이제 그만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얘가 생기는 족족 요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암모니아를. 암모니아 없네? 암모니아 없네? 계속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암모니아의 농도는 자꾸 없애버리는 거야. 생기면 생기는 대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반응이 자꾸 이쪽으로만 진행이 되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온도예요. 온도가 이게 지금 발열 반응이야. 이 반응이 열려있는 개에서 하는 반응이 아니고 실험실 상황에서 챔버 안에서 하는 거야. 이게 닫혀있는 개예요. 요거를 이 실험실 안에서 질소 수소 막 집어넣고 반응해서 그 안에서 암모니아가 합성이 되는 거야. 그럼 암모니아 합성되면 요걸 이제 빼버리겠다는 얘긴데 지금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면 이 안에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 반응이 진행되면서 챔버 안의 온도는 자꾸 어떻게 되고 있을까? 감소해 증가해 온도가. 이거 무슨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질소 기체 넣고 수소 기체 넣고 가만히 놔뒀었는데 조금 활성화 에너지 정도는 에너지를 줬겠죠. 그랬더니 저절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안에 지금 현재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암모니아 더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 일단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나가 이런다고. 그럼 또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질소만 들어와 이래. 그리고 또 수소만 들어와 이래. 근데 이 안에 자꾸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이거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반응을 하면 수증률이 높아져요. 언제?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하버 공정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 챕터 8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헬스의 법칙과 엔탈피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하나 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평형과 관련된 내용. 물론 우리가 평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모니아를 많이 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경우를 한번 바꿔볼게. 지금 얘가 몰수가 감소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압력을 줬지만 만약에 가상으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몰수가 더 커요. 근데 나는 이거 많이 만들고 싶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몰수가 더 커.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얘가 몰수가 더 크다고. 얘가 지금 전체 몰수가 아까는 4몰이고 2몰이었잖아. 그 얘가 2몰이고 얘가 3몰이라고 하자. 몰수가 커져. 근데 난 이거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낮춰줘야 돼. 압력을 낮춰줘야 반응이 일로 진행이 될 거야. 그리고 농도는 똑같아요. 반응 물질의 농도는 자꾸 줘. 올려주는 거야. 자꾸 주는 거야. 그래야 생성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생성물은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없네 하고 자꾸 이리로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침 이 반응이 예를 들어서 델타 H가 플라신 흡열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하면 할수록 이 안에가 추워져. 차가워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반응이 잘 일어날까? 온도를 올려줘야 돼. 왜냐하면 얘가 자꾸 온도를 쓰니까 합성하면서 온도를 쓰니까 여기가 추워지잖아. 그럼 어느 정도 온도가 차가워진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온도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즉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어떻게 조정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일단 정리를 해놓으세요. 됐죠? 그잖아 지금 전체 생성물의 몰수가 이거 몰수가 뭐냐면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죠 개수 1몰 3몰이지 합하면 그리고 얘가 2몰이잖아 그러니까 생성물의 몰수가 줄어드는 방향 즉 반응물의 총 몰수하고 생성물의 몰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생성물의 몰수가 줄어드는 반응에서는 압력을 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생성물이 몰수가 줄어든다는 개념을 말을 잘못 해석하면 생성물이 10개 생겨야 되는데 5개로 줄었네 이 말이 아니에요 생성물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생성물의 몰수가 4몰 나왔던 게 2몰 나왔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몰수 비교는 반응물질의 몰수의 합과 생성물의 몰수를 봤을 때 얘네들이 합하면 공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따로따로 앉으세요 이렇게 앉는 것보다는 3명씩 4명씩 짝지어서 앉으세요 하면 여기 좀 공간이 생기잖아 그쵸? 그 개념이라고 보는 거야 개수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이거를 합해서 큰 분자로 만들다 보니까 몰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한 얘기면은 요것도 아무튼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응이 역으로 진행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지? 반응이 역으로 진행되면 변화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요 델타 H의 부호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반응이 1로 진행해야 되는데 반응이 거꾸로 진행했다. 그러면 요 부호가 플러스 1273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 반응은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하자 그랬죠? 전체 반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체 반응을 만들고 싶어요. 이 반응을 만드는데 요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야 된대. 그거 책이 없어요. 요게. 그래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여러분이 요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헬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응열을 계산하는데 가장 좋은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해봐. 전체 반응의 모양으로 얘네들을 흉내를 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쪽에 반응물이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반응물이 저거 들어야 돼. 반응물이 요쪽에 B가 고체 상태로 2몰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요 B가 있는 반응이 A, B, C, D 중에서 어떤 거예요? A죠. 얘 A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2몰이야. 얘도 마침 2몰이야. 그럼 이 A는 그대로 활용한다. 변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3H2가 반응물 쪽에 있죠? 그럼 H2 있는 식은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될까?
씨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몰이 있는 경우에는 3을 곱해줘야 돼. 걱정하지 말고 일단 3을 다 곱해줘요. 나머지 여기서 식을 조정할 수 있는 애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3몰을 곱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수소에 3몰을 곱했죠? 그러면 여기 산소에다가도 3몰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다가도 3몰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만 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델타 H에다가도 곱하기 3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B2H6가 있어요. B2H6는 저 전체 반응에서 어느 쪽에 존재하냐면 생성물 쪽에 존재하지. 근데 B2H6 있는 여기 단계 반응에서 ABCD 중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B에서 볼 수 있지. 근데 이 B에서는 B2H6가 어느 쪽에 있어? 반응물 쪽에 있죠. 자, 전체 반응식 흉내를 내야 되니까 스위치, 그렇지. 뒤집어야 돼. 요 순서를 뒤집어야 돼. 그러면 이 B식은 다 뒤집어 놓는 대신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델타 H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이렇게 식을 쓰다 보면 여전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 전체 반응식에는 나타나지 않는 애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D번식을 조정해서 남아있지 않게 요것들을 곱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는데 이 식을 차분차분 첫 번째 A식은 더해줘야 돼요. 그대로 놓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식은 뒤집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식은 곱하기 3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해본 다음에도 여전히 남는 애가 있으면 D식을 이용해서 H2O 가스하고 H2O 리퀴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정을 하면 돼. 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직접 한번 써보세요. 요 식은 남겨두세요. 그리고 기록으로 노트에다가. 요걸 해서 총 열량이 이제 나오면,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이따 식을 보여줄 건데, 식까지 같이 맞으면, 헬스의 법칙, 아,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요 내용을 가지고. 뒤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긴 할 건데요. 자, 얼른 식, 이렇게 빨리빨리 써서 지워봐. 서로 지워지는 애들끼리 지워보고. 벌써 나온 사람 있어요?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 저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양쪽에. 양쪽이라는 거는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그걸 다 지워야 돼. 그래야 전체 반응식처럼 나와요. 일단은 같은 면, 화살표에 같은 면 왼쪽끼리 있으면 다 더하고요. 왼쪽 오른쪽에 같은 애들이 있으면 서로 지워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올까? 이건 반려 반응이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이제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죠? 혹시 나온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하고 나온 사람 있어도 이거 한번 발표해 보자. 이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만이라도 힌트를 줘봐. 나도 뒤에 안 봤어. 어떻게 나와요? 나왔어요? 얼마 정도 나와요? 흡열로 나와요? 또 흡열로 나왔어요? 얼마 정도 나와? 36 정도 나와요? 한번 해보죠, 뭐. 네. 또?
또 혹시 다르게 나온 사람? 아니면 같게 나왔어? 자, 요건 시간을 충분히 줬죠.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대로, 계획한 대로, 차분차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일단, 여기서는 A하고 B를 먼저 계산했어요. 요게 과정이 한 가지 루트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익숙해지면, 얘는 지금 A, B 같이 여기 순서대로 있으니까 했지만,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식을 만들어 놓고 전체 3개씩, 4개씩을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사진 찍고 싶어? 그러면 전체 다 뽑아보자. 자, 36이 나왔다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단계로 A하고 B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식, 전체 식 하나 나오고, 중간 전체 식 하나 나오고, 그거 이용해서 C하고 D하고 합하고, 또 중간 전체 식 나오고, 이렇게 또 요거 자체를 여러 단계를 했어요. 쟤만 정 코스가 아니야. 이거를 문제를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것처럼 A, B만 먼저 더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A, 그 다음에 B, C를 다 한꺼번에, 즉 A하고 C는 더하고 B는 빼는 방향으로 해서 이식 전체를 바꿔주는 거를 권장해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산을 하지 말고요. 이거를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부호를 바꾸고 계산을 하세요. 지금 얘도 그런 방법을 하고 있죠. B도 이 반응 생성물이었던 거를 반응물 쪽에다 넣으면서 앞에 부호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C에다가 지금 3몰을 계산을 한 거야. 그쵸? C에다가 3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래서 A번 그대로 두고 C에다 3 곱하고 D는 바꾸자. 요거를 3개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마이너스 96kJ 줄이 나왔을 거야. 근데 이게 전체 반응식하고 아직은 멀었어요. 전체 반응식처럼 하려면 여기 숨어있는 H2O를 다 빼버려야 돼. 근데 지금 H2O가 3몰씩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3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하기 3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44 곱하기 3 해서 요식두 개를 마지막으로 A, B, C 계산한 식에다가 D식을 곱하기 3을 해서 최종식을 보니까 요게 전체 반응식하고 똑같아진다. 그리고 A, B, C까지만 합한 반응이 마이너스 96이었는데 H2O들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D식에서 3을 곱했어요. 그걸 합하면 36kJ줄이 나온다. 지금 아까 36kJ줄이 나왔다 그랬는데 거기에 또 흡열 반응이라고 했는데 플러스 36kJ줄. 맞네요. 그죠? 이거 전체 반응은 흡열 반응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이해 가요? 이거 꼭 연습해 보세요. 어떻게 푸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네, 플러스 36kJ 나왔어. 이제 표준 생성열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자. 우리가 앞에 여기서 이렇게 위에 너드, 조그만 너드 있는 거를 봤는데, 그게 이제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F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표준 생성 엔탈피는 기준이 뭐래요? 뭐라고 돼 있어, 저기? 표준 생성 엔탈피 기준이 뭐야? 표준 상태의 물질이 얼마? 1몰일 때예요. 생성물이 1몰일 때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표준 상태에서 이거 합해서 요게 1몰이 생성될 때의 요 엔탈피 값이 마이너스 74.8이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거짓말로 여기 2몰이 있었어. 그럼 그건 표준 생성 엔탈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2몰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반으로 나눠야지. 그 값이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 1몰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각 그, 이때 요거는 표준 상태 물질이지 화합물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요게 C 플러스 H2O라든지, H2라든지, C, 뭐, C 플러스 O2라든지 하는 그런 원소 상태, 즉, 표준 상태의 물질들이 합성해서 만들어진 생성물 1몰의 값이야. 근데 여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CO2 플러스 뭐 H2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그건 안 돼. CO 플러스 O2 해서 CO2가 나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표준 상태의 물질들이 합성해서 1몰의 생성물을 만든 거. 이게 정의야. 알겠죠? 정의를 헷갈리면은 표준 상태의 계산을 잘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표준 상
상태의 엔탈피 값들이 다 나와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은 저 엔탈피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할 거예요. 저 표를 이용해서. 그러면 아세틸렌 1몰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뭐 엔탈피가 얼마냐, 또는 뭐라 그럴까요? 아세틸렌을 연소시켰어. 아세틸렌을 연소시켰으니까 연소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아세틸렌. 아이고. 이 C2H2하고 연소시켜서 나왔어요. 멋졌죠? 그랬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 O2하고 반응해서 CO2하고 H2O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할까? 매번 실험하지 않고 저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이용해서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해진 거지. 그치? 단 여기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계산하는 전체 엔탈피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저 식을 이용해서 저 표를 이용해서 엔탈피 값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게 하나의 일 예가 되는 거죠. 자, 보면 공식처럼 보면 돼요. 어디에서 어디를 빼래? 반응 생성물의 총 엔탈피야. 그러니까 여기 이산화탄소의 엔탈피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델타 H에 해당되는 H2O에 해당되는 엔탈피 값이 줄 거 아니에요, 표에서. 그러면 그 엔탈피 값을 다 더하세요. 더해줘. 서메이션이야. 더해. 플러스. 총합.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세틸렌에 해당되는 엔탈피 값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O2는 O2, H2 이런 애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0이에요. 제로예요. 값을 계산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O2가 없는데, 네, 없죠. 없는데 얘네들의 엔탈피 자체 변화가 없어. O2에서 그냥 O2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제로 값으로 놓고 계산을 해.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만약에 생성물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C하고 D의 총 엔탈피의 합, C 플러스 D의 총 엔탈피의 합을 A하고 B의 총 엔탈피의 합, 여기에서 여길 빼주는 거야. 생성물에서 반응물질의 총 엔탈피의 값을 빼주는 거예요. 전체 엔탈피의 값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하고 D가 A하고 B보다 에너지가 낮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낮은 애들끼리의 총합과 에너지 높은 반응물질들끼리의 총합, 낮은 데의 합에서 높은 데의 합을 뺐으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또 역시 이게 무슨 반응이 된다는 거야? 발열 반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기로 다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이 빼는 순서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부호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빼는 것도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 합을 빼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거는 저거 뭐야? 발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응 생성물질의 총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질의 총 엔탈피 합을 빼자. 이렇게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돼. 표준 생성열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H2O로부터 포도당과 O2가 생성됐다. 요거는 거꾸로 O2가 생성이 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합해서 일단 뭐부터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포도당이라는 식은 줄 거고, 그죠? 요렇게 O2 줄 거고 CO2, H2O 줬잖아. 그리고 CO2하고 H2O가 합성을 해서 포도당하고 산소가 나오는 반응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요 전체 화학반응식을 먼저 완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6몰을 반응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맞춰줘야 돼. 안 나올 거니까, 요건 안 가르쳐줄 거니까. 그리고 델타 H 요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를 빼라 그랬죠? 생성물이니까 생성물이 어느 쪽이야, 지금 여기서는? 포도당하고 산소예요.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당 6몰의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앞에 포도당이 있었나 보자. 이게 얘만 나와가지고. 여기 있다.
마이너스 여기 맨 밑에 있어요. 그죠? 포도당 값이 있죠. 그 다음에 O2 없고 CO2 있나요? CO2 찾아야죠. 그 다음에 H2O 있나요? H2O도 이게 액체하고 기체에 따라 틀려요. 그죠? 그래서 상태를 표현을 해줘야 돼. 거기에 따라서 또 엔탈피가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표를 보고 알고 있다 본 다음에 자 다시 포도당으로 가서 생성물의 총 엔탈피니까 포도당의 총 엔탈피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쵸? 생성물이니까 포도당의 엔탈피 값 플러스 뭐 생성됐어요? O2 일단 산소가 생성됐어. 여기에 총 엔탈피의 값에서 빼기 그 다음에 누구? 시작한 애가 누구죠? CO2 이산화탄소에다가 플러스 H2O 물 H2O 이것도 CO2라고 쓰죠. CO2 이렇게 총합을 빼야 돼. 자 그러면 포도당의 엔탈피 값이 얼마예요? 그건 자료 보고 찾는 거야. 그럼 포도당의 엔탈피 값이 얼마예요? 아까 마이너스 1273.3이었어요. 근데 얘가 포도당이 생성이 몇 몰이 생성됐어? 1몰? 그대로 1몰. 그럼 곱하기 1이에요. 1이에요. 무슨 얘기냐? 앞에서 우리가 그 표준 생성 엔탈피 계산하는 거 헤세의 법칙 이용해서 했지만 개수가 예를 들어서 3몰이 필요하면은 엔탈피에다가도 3몰을 곱했지. 맞아. 그러면 얘는 1몰이면 그대로 1몰 두고 플러스 O2. 근데 O2는 뭐야? 뭐라 그랬지? 얘는 0이라고. 그냥 엔탈피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O2는 O2로 가서 반응하는 거니까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제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네. 전체 반응이. 그죠?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CO2는 어때요? CO2는 아까 엔탈피 값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393.5. 근데 CO2가 몇 몰이 필요하죠? 6몰. 그럼 곱하기 6을 하는 거야. 플러스 그 다음에 H2O 그 여기서 H2O는 지금 뭘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로 했네. 물 가지고 했어. 수증기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H2O도 두 가지의 값이 있었지. 아까 기체 상태일 때하고 액체 상태일 때. 그러면 상태를 보고 액체 상태의 값을 써야 돼요. 그 액체 상태의 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285.8 곱하기 몇 몰? 6몰을 계산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개수를 꼭 곱해줄 것. 몇 몰인지. 두 번째, 생성물의 총합에서 반응물의 총합을 빼줄 것. 세 번째, 표준 상태의 물질은 0으로 잡을 것. 그 다음, 상태. 이런 것처럼 물인지 수증기인지의 상태에 따른 값을 넣어줄 것.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물을 가지고 해서 그러지 285.8이었지 만약에 수증기 가지고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241.8을 넣어야 돼요. 요 상태 하나에 따라서 엔탈피 값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을 하고 났더니 전체 엔탈피 값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요게 값이 2802.5kJ의 엔탈피가 나왔다. 이거 이제 흡열하는 반응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광합성 반응은 흡열 반응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반응이 역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라? 조심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응이 역반응으로 나타날 때 뭘 조심하자? 부호를 조심하자. 그죠? 두 번째, 만약에 1몰이 반응하면 그대로 1몰을 두지만 6몰이 반응할 경우에는 곱하기 6몰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엔탈피에다가도 똑같이 개수를 곱해주자. 그거예요. 그 다음, 똑같은 얘기네. 그죠? 반응이 역으로 나오면 엔탈피 부호를 반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개수를 곱해줘라. 그래서 요 값들을 우리가 헤세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요거를 다시 요 식을 표준 생성 엔탈피가 아니라
각각 주어진 헤세의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도 요식들이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랬잖아. 전체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맞아 들어가는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식을 처음에 썼는데 여기다 육물을 다 곱해. 요게 지금 전체 반응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다음에 CO2가 어딨죠? CO2가 왜 나왔죠? 아, 탄소하고 탄소를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이거는 식을 하나 더 쓴 거예요. 다단계 반응으로 만들어준 거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 여기 식에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 만들어진 요 반응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이 탄소하고 산소를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요 반응식을 하나를 더 갖다 써야 돼요. 그거는 표준 생성 엔탈피 이산화탄소 만드는 데 필요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인가를 자료에서 보고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은 지워놓고 물도 마찬가지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차피 없어지는 애들이니까. 아까 없어진다 그랬잖아. O2도 없어진다. 그죠? 반응 다 하면서 없어지는 애들은 다 생략하고 남아있는 애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즉 우리가 헤세의 법칙을 이용해서도 요 말이 맞는데 이거는 없던 애들이 왜 생겼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반응 단계를. 왜냐?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요 식에서는 지금 포도당에 관련된 것만 있지 이산화탄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만드는 방법은 C+O2 해서 이산화탄소 1몰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먼저 식을 쓴 다음에 CO2가 6몰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6을 다 한 거예요. 이때 엔탈피 값은 자료 보고 찾아서 먼저 1몰에 해당되는 엔탈피 값을 쓸 거야. 근데 여기는 6몰이 필요하니까 곱하기 6까지 한 값이에요. 이해 가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물이 필요해. 근데 물 필요한 식이 없어. 지금 처음으로. 그러니까 물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 만들고 싶으니까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H하고 O2 반응해서 H2O 이렇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건 표준 생성 엔탈피의 정의에 맞지가 않아. 왜? 1몰 반응하고 2분의 1몰 반응해서 얘 1몰 만들었을 때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거든. 데이터에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봐야 돼 먼저. 그러면 거기 값이 만약에 A가 나왔다. 근데 지금 물이 몇 몰이 필요하죠? 그럼 6몰로 다 이제 곱하는 거야. 6 곱하고 여기 6 곱했으니까 여기 3몰만 남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6몰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곱하기 6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상관없어. 얘는 다 어차피 다 지워지는 애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6을 맞췄는데 자 이렇게 맞추고 나서 보니까 H2O가 어느 쪽에 있어? 저기 전체 식에서는. 반응물 쪽에 있잖아. 그럼 이걸 반응물로 바꿔야 돼. 반응이 생성물이었던 게 반응물로 바꿔놓고 났으니까 여기서 부호도 반대가 되는 식으로 고쳐줘야 돼요. 직접 꼭 해보길 바래요. 요거 사실은 이 사연을 거쳐서 표준 생성 엔탈피, 즉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를 빼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간단한 요 식이 여기에다가 대입을 사실은 다 해서 나온 값이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요것 좀 한번 과정을 써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까지 해야 이게 마지막인데 왜냐하면 얘랑 비교를 해야 돼. 결합 페리 에너지하고 표준 생성 엔탈피가 계산이 좀 반대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요것까지 하고 마칠게요. 결합 페리 에너지라는 거의 정의가 뭐죠? 기체 상태에 있을 때 얘네들을 끊는데, 그렇지. 헬이라는 거는 끊는 거야.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때 그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거나 혹은 흡수되는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 결합 헬이 에너지 값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도 자료만 주고 여러분들한테 헬이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해. 보통.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CO2도요. CC 결합도 이중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중 결합 있나요? 어디 있지? 맨 아래 CC 삼중 결합이 여기 있어요. 예, 이중 결합 있고 여기 삼중 결합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됐다.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O 단일 결합이에요? 이중 결합이에요? 이중 결합이지. 그치. 우리 전에 배웠잖아.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고 CO2라고만 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CO도 아마 단일 결합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고 그럴 거야. 그러면 아 얘는 이중 결합이다라는 걸 알고 이중 결합을 찾아줘야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 같이.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을 해서 HCl이 합성하는 요 반응의 델타 H를 계산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 델타 H 어떻게 계산하라고 돼 있죠? 저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계산하는데 이게 지금 빨강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나와요. 요렇게 있고 요거 계산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빼자 그래. 그치. 아까는 델타 H를 계산하는데 처음에 어디에서 어디로 빼라 그랬어.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요거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의 값을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표현을 반대로 하자. 해리 시킬 때의 이 에너지는 반응 물질의 총 엔탈피의 값에서 생성물의 총 엔탈피의 값을 빼주라고 했어요. 그때 같은 물질이면 요 엔탈피 값은 같게 나와야 돼, 거의. 근데 너무 희한하지, 그쵸? 얘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라 그랬고, 그럼 이게 만약에 발열 반응이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고, 얘는 해리 에너지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도 다른 걸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한 거고, 이거는 해리 엔탈피를 이용한 해리 에너지를. 그랬을 때 얘도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해리 에너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약에 도표로 그린다면, 이게 지금 발열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A라는 물질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 뭐 이용했어? H2 이용했나요? 그 다음에 Cl2 이용했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HCl이 만들어지는데 2몰이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할 때는 어디서 어디 빼자 그랬어? 생성물의 총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질의 총 엔탈피의 합을 뺐으니까 엔탈피가 이렇게 낮은 데서 엔탈피 높은 데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자, 그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 근데 지금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결물이 하나 그려놓고 요게 해리 엔탈피라고 보는 거야. 해리 에너지. 즉, 요거를 다 수소로 끊는 거야. 요거를 다 CL로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여기에 어떤 엔탈피가 아니고 얘를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들을 다 이용을 하는 거야. 다 하나하나 끊어. 딱딱딱 다 끊어놔. 수소 결합되어 있는 걸 여기 딱 끊어. 그래서 수소 상태로 수소와 수소 상태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HCl로 잘 결합되어 있는 거를 HCl 딱 이렇게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이 더 안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에너지적으로 보면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열 반응은 다 부호를 모로 맞추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작은 데서 큰 걸로 빼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작은 데서 큰 걸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반응 물질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합으로 해야 작은 데서 큰 게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델타 H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부호 통일하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빼고 이번에는 여기서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이거 직접 한번 해볼게. HH를 빼는데 지금 필요한 에너지가 HH 406이에요. 맨 위에. 요거 표를 보는 거야. 시험 볼 때도 저 문제가 나오면 저 자료를 이용하는 거야. HH 436이고요. 그 다음에 CLCL이 얼마냐? CLCL. 여기 있어. 243. 요쪽에 있어요. 그죠? 예, 243을 빼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이는 더해준 다음에 빼기 HCl로 또 가야 돼요. HCl 432예요. 이쪽에 있을 거야. 432에다가 앞에 계수 곱하기 2만큼 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나머지 값만 더해주고 빼주면 마이너스 185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 그 다음 자료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있다. 요거 마음에 드네. 자, 메테인하고 산소하고 지금 반응을 해서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에 결합 해리 에너지, 생성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안 주고 만약에 결합 해리 에너지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저럴 때 여기 식을 하나 먼저 다 쓰는 거예요. 문제가 또 약간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저걸 이제 서술 말로만 쓰지 메테인을 연소시켰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이 나왔어요. 이때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총 엔탈피가 변화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메테인이 산소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CO2하고 H2O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개수 맞춰줘야죠. 그죠? 네 개. 그럼 여기 두 개. 이렇게 되면 됐나? 끝?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궁금한 게 이게 얼마인가?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리 에너지를 이용하래. 이번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안 주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빼라 그랬어요? 반응물의 엔탈피, 그 해리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을 빼야 돼. 그럼 얘를 보자. 앞에 개수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해리에서는. 자, 그러면 CH4가 어떻게 생겼어? CHHH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C와 H 상태로 바꾸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C하고 H를 몇 개를 끊어야 돼? 그렇지. 네 개 끊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CH가 지금 이제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걸 끊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결합 해리 에너지 같은 건 다 평균 값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CH 처음 끊는 거랑 두 개 끊는 거랑 세 번째 끊는 거랑 네 번째 끊는 거랑 그게 값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 값을 다 다르게 하면 너무너무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평균 값을 쓴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하고 나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험 값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오차가 생겨.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CH에 해당되는 해리 에너지 곱하기 4. 됐죠? 플러스 O2는 O2가 이게 지금 어떻게 생긴 O2죠? 단일 결합이 있는 O2예요. 이중 결합이 있는 O2예요. 이중 결합이 있는 O2야.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O2 에너지는 결합 해리 에너지. 아, 여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했구나. 어쨌든 O2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O2-498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있고 또 O5-180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그 O2에 해당되는 엔탈피 값을 이용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이렇게 끊는데 필요한 엔탈피 값이 얼마라 그랬지? 까먹었네. 아까 그 표에서 400뭐 얼마였죠? 498. 그리고 여기 2몰이 있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다 합하고 빼기 CO2. 이번에는 CO2인데 CO2도 어떻게 생겼어?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O2에 해당되는 C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값, C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값을 몇 개 곱해야 돼? 여기서는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야. C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값. 그다음에 더하기 H2는 요 잘 봐야 돼. H2가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물 분자 하나당 OH 끊는 게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개가 끊어져야 돼? 그렇지. 네 개 곱하기 OH 결합 해리 에너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빼주면 돼.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총 엔탈피 값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해리 에너지를 이용한 값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해리 에너지가 아니고 뭘 이용한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이용한 거예요. 그죠? 얘는 어디에서 어디를 뺐어요? 생성물의 총합에서 반응물의 총합을 뺀 거예요. 그럼 생성물의 총합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야? CO2, 그 다음에 H2O. 빼기, 메테인, 그 다음에 산소는 없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엔탈피 값이 대략 마이너스 890.3kJ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온다. 얘도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오면 아마 똑같이 마이너스 893은 아닐 거예요. 아닌데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값이 나올 거고 이걸 또 실제로 실험하면 또 조금 다른 값이 나올 거야. 됐죠? 혹시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이해 안 가는 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이용한 요 내용을
그 메테인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그 연소 엔탈피 값들이 또 이렇게 정리돼서 나와 있어. 요식은 뭐 딱히 우리가 이용할 건 없지만 그냥 보면 돼요. 어떤 게 열열어서 적당할까? 일몰 연소시켰을 때 누가 열이 가장 많이 나오나? 뭐 에탄올도 많이 나오고 톨렌도 많이 나오고 옥테인도 연료 많이 나오고, 그죠? 근데 이거는 1몰당의 엔탈피 값이기 때문에 또 몰 질량으로 또 그람당으로 바꿔보면 수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로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데이터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지겠지. 이거는 안 할 거고요. 요 뭐 정제 생성물 이런 건 안 할 거고 요 엔트로피라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우리 교재 뒷부분에는 아주 조금 부분으로 할애를 했잖아. 근데 이게 뒤에 챕터에 엔트로피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따로 교재 외에 더 내용을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요 엔트로피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를 하건, 앞으로 뭐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자료를 보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한 거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 받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급하게 가려고 서두르지 말고 빨리 질문 찾아 하나씩. 네, 질문 있어요? 네. 물을 붙여놨냐고? 그러니까 이제 고체를 딱 꺼내놨는데 이 고체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화물이라고 얘기하죠. 고체 물질 자체의 결정 그 결정 안에 수분이 이미 들어 있는 걸 그걸 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해. 물이 붙어 있는 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붙어 있다. 그러니까 고체 결정 안에 물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돼. 용해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 뭐 조회성이 있어서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역시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수분을 흡수해서 자기 몸이 녹아버려. 그런 조회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화물하고는 조금 약간 달라요. 그 결정 자체에 그냥 수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들이라고 보는 거야. 물먹은 소금하고 좀 다르다고요. 걔는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조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한 것도 좀 잘 마무리를 해야 돼, 계산하는 거. 예, 수고했어요.